이종목 후방주의 비전 경쟁부서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도 흐름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네.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지수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8월 달 내내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좀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려는 뉘앙스만 풍겼다가 다시 8월 내내 지금 좀 길고 깊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위치적인 좀 문제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경직이 보이고 그다음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또 문제는 밀리지도 않지만 또 강하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에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 돈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종목 혹은 움직이는 종목만 지금 시세가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70조 정도면 아직은 뭐 이 정도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작년 3분기, 4분기 즉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가격 그리고 지금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100만 원으로 10주를 살 수 있었다면 A라는 기업을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한 주밖에 못 사는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절대가 기준으로 보면 뭐 아직까지는 좀 풍부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답답함을 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증시나 오늘 또 마감한 아시아 증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빠진 우리 증시만 지금 오르는 건 그래도 의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8월 달에는 반대였죠. 다른 나라들은 다 오르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만 또 많이 밀리는. 그래서 일단은 뭐 힘의 균형차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시장마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은 덜 까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지금 덜 보는 게 더 중요한 지금 시점이 맞아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후방주의할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이제 보고 계신데 아무래도 아이폰 13이 나와서 네. 관련주로 아무래도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뭔가 이 아이폰, 애플 하면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올해 특히 뭐, 하반기에는 네. 사실 이제 그러한 역할을 삼성의 폴더블폰이 좀 많이 가져가는 네, 그러한 네.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폰 13 뭐 굉장히 좋은 스펙과 좋은 제품, 좋은 디자인이 나온 건 알겠습니다만 뭔가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움을 느끼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부족했다라는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혹은 Z플립이 너무 지금 좀 흥행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LG 이노텍인데 사실 뭐 아이폰 하나만 보고 저희가 LG 이노텍을 매수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외형 성장은 여전히 지금 전방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전방 사업에 대한 수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네. LG전자가 올해 MC 사업부, 즉 돈이 안 되는 사업부를 정리하고 그렇죠. 로봇 산업, 전장 사업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낮은 가격에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은 JYP 엔터인데요. 엔터주들 뭐 중국 규제 여파가 있었지만 지금 또 상황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과거의 엔터주와 현재의 엔터주들은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만 해도 직격탄을 받을 수 있었던 산업인데 실적을 보면 오히려 좋았어요. 더 잘 나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자면 공연이라든지 콘서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냈는데 사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뭐 규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또 규제에 대한 악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플랫폼은 사실은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계시든 어느 나라에 있던 좀 자유롭게 이런 이 아티스트들을 좀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예전처럼 네. 규제가를 심하게 한다 그래서 이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들의 실적 혹은 엔터주들의 활동에 대한 제재가 많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중국 규제가 안 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공연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이기 때문에 뭐 중국 규제가 뭐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안 내릴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서의 매출을 얼마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꾸준히 나오느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JYP 엔터는 뭐
이 트와이스라고 하는 팬덤이 굉장히 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라우드도 이제 종료하면서 그렇죠. 남자 아이돌들, 신인 아이돌 기대가 네. 큽니다. 자, 그러면 역시 JYP 엔터도 좀 안전하게 보셨고.